그 이 무대의 생명은 또 의상에서 오잖아요. 의상들을 어떻게 또 제작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으신지. 거예요? 예. 나 전부 다 수제작이고요. 와, 수제작이고요. 그리고 오늘 진짜... 처음 입었어요, 오늘. 와. 유명 가수전, 예, 신발도 예. 다 세트로. 와. 예, 유명 가수전을 위해서,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. 아유, 네. 새 옷입니다.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의상 제작비를 얼추 좀 딱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얼마 될 것 같아요? 한 380 정도. 와, 네, 350 정도. 와, 이게 붙이고 그런 거? 괜찮아. 그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? 예, 왜 하냐고요? 네. 아니, 예전에 이제 코미디 하다 보면은 선배들 거 의상 막 빌려오고 막 그러면서 진짜. 이거 얼마짜리다. 이게. 선생님 화려시죠? 뒤에 그 수 있는 것처럼. 네. 선생님 등 거 창문 맞아요? 예, 네, 창문을 왜 만들었냐면 너무 답답해서. 와. 창문을 열어라. 후배들 혹시 선물 준 적 있어요? 네, 있어요. 와. 네, 있어요. 저희한테는 줄 옷이 따로 없나요? 네, 남자, 여자분이시면 제가 다 드리고 싶은데. 저는 소화할 수 있는데. 왜냐면 저희 헤비메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붙는 거. 아, 맞아. 예, 네, 그런 옷을 많이 입었거든요. 아, 야, 그거 선생님이 예전에 입으셨던 의상인 거 봐요. 지야. 네. 올림픽 때 입었던 거 아니에요, 선생님? 저 정도면? 아, 아니에요. 저거 다 콘서트 때 입은 옷이고. 저게 첫 번째는 제가 소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네, 첫 번째. 욕심이 나죠? 욕심 난다.